안녕하세요, 컴지입니다. 오늘 조립할 컴퓨터는 서든어택의 진심인 고객님 컴퓨터입니다. 부품을 조립하면서 설명드릴게요.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500기가가 들어갈 거고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왜 두 개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는 삼성 시금치 8기가 3200짜리 2개 16기가고요. 하드디스크를 원하셔서 하드디스크 하나 넣고요. 시게이트 2테라입니다. 메인보드는 MSI B660M 박격포 와이파이 DDR4 모델입니다. SSD가 왜 두 개냐면요, 1번에는 윈도우 11을 설치할 거고요. 2번에는 윈도우 7을 설치할 겁니다. 아무리 옵션을 맞춰도 윈도우 7만큼 된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CPU는 12600K입니다. 꼭 12600K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고객님이 하고 싶으셔가지고요. 쿨러는 딥쿨 AK620 화이트입니다. 3-4만원대 보급형 공랭 쿨러를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고객님이 케이스를 G40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RC400으로 하면은 조금 허전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AK620으로 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MSI 3060Ti 고객님께서 고르셨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MSI 게 제일 멋있긴 해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골드 화이트 750W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테스트 하고요, 윈도우까지 깔고 조립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컴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쁘죠? 케이스는 에프코 G40 시그니처 화이트입니다. 컴퓨터를 부팅하게 되면은 이렇게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윈도우 11, 윈도우 7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 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윈도우 11로 부팅이 되게 설정을 해놨고요. 윈도우 7을 하고 싶으면 방향키를 움직여서 윈도우 7으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먼저 윈도우 11로 진입을 해볼게요. 5초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초로 해도 되고 5초로 해도 되고, 이렇게 윈도우 11로 부팅이 되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7으로 부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고 엔터. 이렇게 윈도우 7으로 부팅이 되고요. 윈도우 7은 서든 어택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든 어택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서든 어택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든 어택은 할 줄 몰라서 실행은 못 시켜보고요,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해드립니다. 오, 달라요? 네. 오. 아, 좋다. 팬에서는 완전 이거 가면은 막 렉이 계속 사람 만나면 끊겨요, 이렇게. 근데 이건 혹시 자유롭게 이렇게 되려면 엄청 많이 차네요, 진짜. 성공적, 성공적. 이렇게 인텔 12세대에도 윈도우 7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11 또는 윈도우 10과 윈도우 7을 설치해서 서든 어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